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. 최근에 한일 간의 격차가 정체 상태를 넘어가지고 확대되어가는 그런 징조를 많이 보이고 있죠. 최근에 한 메이저 신문사는 관광산업에 있어 한일 간의 격차 문제를 다루기를 시작했습니다. 정말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이 날로 늘어나고 또 일본을 찾는 관광객들이 1년에 한 44조 원 정도를 일본에 남기고 떠난다고 합니다. 아마 일본을 관광을 해오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. 기본이 참 강한 나라다. 관광뿐만이 아니죠. 노벨상 수상 시즌이 되면 한국인들은 항상 좀 위축됩니다. 사실 노벨상만큼 어떤 국가나 어떤 민족이 국제사회에 귀한 바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바로메터에 해당하는 것도 드물 정도죠. 일본은 1901년부터 올해까지 27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만들어냈습니다. 그리고 그 27명은 대부분이 자연계 계통입니다. 한 명의 노벨 평화상을 제외하고 굉장히 많은 것이죠. 그리고 그 숫자는 비서구 국가를 중에서는 1등에 해당합니다. 노벨상다운 노벨상을 한 명도 갖지 못한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일본이란 나라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보고요. 또 최근에는 한국의 젊은이들이 구직난 때문에 일본을 건너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또 한국의 대표적인 도요타라든지 현대자동차의 그런 시장 점유율 현상인 걸 보면 격차가 좀 확대되고 있다.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그런 격차가 단지 표면적인 그런 격차가 아니고 격차가 더욱더 확대될 일종의 토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은 사실입니다.